7월 5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와 데이비드 마쿠스 등 리브라 관련 인사들은 금융서비스위원회로부터 리브라와 칼리브라 지갑 개발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여러 차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규제 당국이 위의 문제를 조사할 때까지 페이스북은 리브라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당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하나은행은 3일 비바 리퍼블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인 GLN에 토스가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 GLN은 전세계 14개국 중 총 58개사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해외 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세계 사업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국경에 제한 없이 모바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엘에는 사용 시 편리함은 물론 플랫폼 특성상 확장도 용이해 대만과 태국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안에 아시아 주요국들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토스 앱에도 주엘엔이 탑재돼 토스 사용자들도 다양한 국가의 온오프라인상 결제 업무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빈곤 구제를 위한 스테이블 암호화폐를 발행합니다. 바이낸스는 자선재단인 BCF를 통해 신종 암호화폐 핑크케어 토큰을 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외에도 리플과 트론 등 47개의 주요 블록체인 기업과 유관단체들이 핑크케어 토큰 발행에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핑크케어 토큰은 바이낸스 자체 네트워크인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빈곤 구제 목적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로 해당 토큰을 받은 개발도상국 여성은 1년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BCF는 토큰을 우간다 빈곤 여성들 만 명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토큰의 수혜자는 현지 유통업체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위생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받은 핑크케어 토큰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현지 화폐인 우간다 실링으로 교환해 현금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퀘어가 기존 현금 인출기에서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 3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스퀘어는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모바일 앱 없이도 암호화폐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미국의 스타트업 저스트캐시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코인스퀘어의 CEO 콜 다이아몬드는 새로운 사업은 암호화폐의 수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기존 현금 인출기로 암호화폐 구매가 가능해지면 진정한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